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조명에 안경이 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기 불편할까봐 렌즈 끼고 말을 하겠어. 아, 이제 눈빛을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겠죠?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은 그 세대별마다 생각하는 노래가 다르다면서요. 그것도 생각나긴 하거든요. 와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것도 생각나긴 하는데, 오늘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슈아! 다 준비하는 0에서 10으로. 10까지는 모르겠다. 한 6, 7 정도로 할까 우리? 할까? 무에서 유로 변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Get Ready With Me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일어났는데 제가 어젯밤에 하루 종일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계속 막 싸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좀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거 레그 패치를 좀 붙이고 잤어요. 요거 맥리듬 온열 스팀 레그 패치하고 맥리듬 탄산 쿨링 레그 패치 두 개 다 사용했는데요. 맥리듬은 레그 패치 ですね. 원하는 니즈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얘는 온열 기능이에요. 피곤한 다리에 붙이면 좀 따뜻해지는, 노곤노곤해지는 그런 온열 패치고, 그다음에 얘는 좀 시원하게 탄산 쿨링 작용이 있는 시원한 패치거든요. 레그 패치를 아주 장전을 했어 내 몸을. 종아리에다가 요 탄산 쿨링 패치를 붙이고 발에다가는 요 온열 패치를 붙였는데요. 제가 이런 온열 레그 패치 제품들 같은 거 써봤을 때 너무 화한 느낌이 들거나 너무 뜨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금방 불편해서 떼어버린 제품도 많았는데, 얘는 딱 40도, 사람의 체온에서 한 4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살짝 따뜻한 그런 느낌만 주는 패치라 되게 괜찮아요. 이거 보이세요? 어제 하루 종일 구두 신고 걸어다니느라 생긴 피물집. 어젯밤에 계속 붙이고 자가지고 제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제거를 해봅시다. 우악! 종아리도 이런 약간 말랑말랑 실리콘 파스 느낌? 레그 패치들 제거해줬고, 지금 이런 꼬재재한 상태로 나갈 순 없으니까 머리도 감고 샤워도 좀 할 건데, 오늘은 얼로우 7호로 엔병템 특집 기사에 소개될 제품들을 좀 사용해볼 건데, 요거 언어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올리브영 기획 세트거든요. 오늘 머리 감을 때 요 트리트먼트 사용해서 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언어브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 제가 실제로 평상시에 요 제품이랑 요 제품 이렇게 꾸준히 두 가지 사용하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언어브 제품 알게 되어가지고 꾸준히 제 머리 트리트먼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화장실에서 쓴 이 떼낀 흔적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샴푸 같은 거 이렇게 막 바디워시 묻고 찐 고증템인데, 이게 집착 헤어팩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부드러움에 집착했다, 모발에 영양 공급하는데 진짜 좋아요. 약간 좀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샴푸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린스 말고 이 트리트먼트로 저는 머리에 좀 물기 살짝 뺀 상태에서 슉 사용했다가 슉 감아주면은 약간 물미역 아주 비현실적으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실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머리 감고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세안할 건데요. 오늘은 이거 추억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다크네스 포밍 워시 요 폼 클렌저 사용해서 오늘 세안해볼게요.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피부 뒤집어졌다, 여드름 막 난리 났다, 투정 아닌 투정을 영상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 아크네스가 굉장히 여드름성 피부 케어 전문 브랜드잖아요.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아크네스 제품들 되게 잘 썼거든요. 이게 청소년기 한참 여드름 폭발할 때 아크네스 제품 되게 좋다 이래가지고 막 클렌징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춘기성 트러블들을 많이 완화시켜줬던 좋은 추억의 제품으로 남아있는 아크네스 폼. 이게 이런 버블 타입이라 굉장히 순하게 세정이 가능하고 거품망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거품 낼 수 있다는 게 제 장점이죠. 제가 아무래도 여드름 고민이 다시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스킨케어 제품 쓸 때도 이런 여드름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 제품? 이런 걸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요. 토너로 피부결 점검 좀 해줄게요. 바로랩의 하동녹차 피지 사르르 패드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왕땅왕땅 커서 좋아요. 그리고 얘가 과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피지랑 각질 케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좁쌀 여드름과 피지 때문에 고민이라 피지랑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로 닥터를 너무 많이 나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지금 굉장히 연해지고 피부염도 막 많이 나는 상태라 닥터를 매일 하는 건 또 안 좋다고 해요. 요거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세럼입니다. 얘도 진짜 아까 썼던 아크네스 클렌징 폼처럼 되게 추억의 제품. 제가 청소년기 때 피부를 위해서 많이 썼던 제품들이 아직까지도 잘 나오고 있다니 되게 뭔가 추억에 젖는 느낌. 솔직히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들, 이니스프리 스킨케어 라인들은 90년대생이라면 진짜 한 번쯤 써봤을 거예요. 이 추억의 냄새. 진짜 이거 바를 때마다 그 약간 추억의 그 이니스프리 스킨케어 냄새가 나가지고, 알죠 여러분? 향이 기억을 유발하는 거. 추억에 젖으면서 매번 바르고 있는데, 여기 그만큼 진짜 엔병템 공병을 몇 개 남겼을지 모를 정도로 옛날부터 아주 꾸준한 스테디셀러인 그린티 세럼.
제품이죠. 이게 바르자마자 수분량이 좀 급상승하는 수분 진정 세럼이거든요. 피부 속 안까지 아주 촉촉하게 수분 장벽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피부가 지금 장벽이 무너져 있고 유분 막 폭발하는 그런 상태라 수분을 채워주고 또 장벽 케어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제 니즈에 아주 잘 맞는 제품이라 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수분부터 아주 촉촉하게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이렇게 기초했고 선크림 발라줄 건데 얘는 투쿨포스쿨의 피치베어선 톤업 선크림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투쿨포스쿨 워터베어선 수분촉촉 선크림이라고 여름 필수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피치베어선도 워터베어선이랑 같은 라인의 투쿨 선크림인데 얘는 톤업 기능 있는 선크림이에요. 근데 얘도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 피부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딱 무기자차예요. 근데 톤업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게 킬포인트. 백탁현상 너무 심하게 있는 그런 톤업 선크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르기 전이랑 정말 희세한 반톤 정도 업되는 느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하얘져. 부담스럽지 않게 톤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장점. 흡수력이 겁나 빨라. 너무 막 미끄덩미끄덩거리고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 선크림. 흡수 잘 안 된 선크림 화장 들어가기 전부터 참 사람 찝찝하게 하는데 보세요. 슥슥슥슥 이렇게 펴바르면 바로 흡수가 돼. 건들거리거나 막 남는 잉여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자 이제 파운데이션.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요즘 이걸 다시 쓰고 있어요. 킬커버 뉴매트 파운데이션 아이보리색. 다시 돌아온 킬커버. 다시 돌아와지 내 이름 킬커버 스웩을 뽑네. 훅! 언제 써도 다시 써도 진짜 좋더라고요. 커버도 너무 잘 되고 지속력도 진짜 좋고 마무리감도 보송한데 막 뻑뻑한 건조함도 아니고 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피카소 스패출라하고 또 피카소 스펀지 사용해서 파데 발라볼게요. 요즘 그 스패출러로 파데 바르는 게 유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 브러쉬파와 스패출라파가 갈린다? 브러쉬가 더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스패출라가 더 편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브러쉬파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패출러만 써요. 왜냐? 스패출러가 세척이 너무 관리가 너무 편하니까 그 메이크업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게 되면은 굉장히 쫀쫀하게 발린다 그래야 되나? 이게 한 겹 한 겹 제품을 쫀쫀하게 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스패출러로 바를 때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브러쉬로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브러쉬는 한 번 또 세척하면 세척하는 시간 있지 또 말리는 시간 있지 물기 말리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세척도 좀 자주 해줘야 이제 세균 번식도 덜하고 그런데 반면 스패출러는 말리는 시간이 없잖아. 쓱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세척 위생면에서 너무 베네핏이 커가지고 요즘엔 계속 스패출러 피카소 스패출러와 피카소 스펀지로 베이스를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베이스 마치고 눈썹이랑 쉐딩까지도 간단하게 하고 왔거든요. 바로 아이메이크부터 시작할게요. 요 네이처리퍼블릭 로맨스 인 하바나 팔레트. 요 팔레트 제가 지난번 신상 화장품 언박싱한 영상에서 예쁘다고 막 난리쳤던 그 팔레트인데 오늘은 얘를 좀 활용해서 메이크업까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옅은 핑크색을 요걸 옅게 베이스로 깔아볼까봐 언더도 살짝 훑어주고 다음에 좀 더 진한 요 썬데이언스 플레이스라는 컬러를 약간 조금 더 채도 있는 핑크거든요. 쌍꺼풀 라인 색. 약간 눈끝 쪽에도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전 이 Radiance 광채라는 컬러를 눈 가운데에 되게 포인트로 발라볼까봐. 포인트? 가운데 위주로만. 뽕. 아, 이 펄감이 카메라에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쉬워. 그냥 이렇게 조명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애교살에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컨실 베이지. 컨실러 펜슬 같은 베이지 컬러의 아이 펜슬인데 이거를 애교살에. 근데 이거 매트한 파운데이션 바른 날에는 조금 뭉쳐요. 그렇게 부드러운 제형은 아닌 것 같은데 촉촉한 파운데이션 위엔 잘 올라가는데 이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 한 날엔 조금 뭉침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 오늘 토니모리 색조들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토니모리 애교빔 글리터 골드빔이거든요. 글리터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반짝반짝 거리는 걸 눈 밑에 추가하고 싶어서 제가 방금 만들어둔 애교살 위에다가 골드 글리터를 진하지 않게 약간 흩뿌려줄게요. 너무 이런 진한 느낌 말고 자연스럽게 눈 밑에 흩뿌렸습니다. 흩뿌흩뿌.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진짜 습하거든요. 속눈썹 처지지 않게. 오늘 진짜 여러분 의도치 않게 토니모리 제품 많이 등장하는데 짜잔! 토니모리에서 추억의 알죠? 솔직히 알아야 돼. 오늘 확창시절 때 쓰는 화장품 의도치 않게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백스테이지 젤 아이라이너들 솔직히 90년대생? 95년생부터 2000년생? 그 정도로 잡을까? 아무튼 그쯤 라인 솔직히 백스테이지 아이라이너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썼던 사람 없음. 솔직히 추억의 백스테이지 아이라이너들을 보내주셨는데 블랙, 브라운, 라떼 브라운, 펄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색깔은 다 써봤었는데 라떼 브라운 안 써
써본 것 같거든요. 왜 라떼는 말이야? 토니 모리 백스테이지 아이라이너 안 써본 사람 없었어. 이런 부드러운 라떼 초코 브라운색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보다는 훨씬 더 진한 것 같기는 해요. 라떼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밀키한 컬러일 줄 알았는데 초콜릿 같아. 되게 이거 파괴하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오오오오 예쁜 모양을 망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라인을 발라야 되니까. 되게 부드러운 컬러긴 하다. 뚜렷한 눈매 표현은 글렀다. 약간 부드럽고 소프트한 청순 느낌으로 갑시다. 제가 아이라인 평소 진짜 또렷하게 그리는 편인데 자연스럽게 해본다고 라떼 브라운 발랐는데 약간 자신감 떨어지네. 더샘 스튜디오 슬림핏 마스카라 1번 텐션 컬링. 다음에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속눈썹 처지지 말라고 요거 한번 써볼게요. 필리밀링 미니 속눈썹 고데기거든요. 속눈썹 고데기인데 이게 좋은 게 건전지도 같이 넣어줘. 건전지 따로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긴 속눈썹 고데기입니다. 이렇게 딱 열선 보이세요? 오. 배터리를 넣어볼게요. 누르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히팅이 되나봐요. 진녹색에서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예열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예열하는 동안 페리페라 잉크신신 펜슬라이너 엔트임 로지 살짝 뿔그리뿔그리한 색깔로 삼각존을 좀 채워줄게요. 레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컨투어링 2번 바닐라 라떼. 이번에 레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블러셔랑 컨투어링 라인들이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얘는 블러셔 컬러는 아니고 쉐딩 컬러로 나온 건데 딱 이름답게 정말 바닐라 라떼 색 그 자체라 컨투어 말고 블러셔로 써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얘랑 스킨푸드의 버터리치크 케이크 트윈 1번 멜로우 스트로베리 깨졌어. 이거 언제 깨졌어? 누구야? 아마 날 거야. 아주 마음이 아픈데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 연한 핑크 진한 핑크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트윈 케이크 제품이거든. 오 깨졌어. 짜증나. 마음 아파. 요즘 잘 쓰고 있던 앤데 아무튼 얘랑 얘 오늘 두 개 섞어가지고 살짝 스트로베리 바닐라 라테 색을 만들어서 블러셔 해볼게요. 가볍게 핑크랑 바닐라 라테 색이 섞인 이런 블러셔 뿌용뿌용 컬러. 아니 이거 얘랑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맞아? 진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면 쓰라는데 뭐지? 어쩌라는 거지? 뒷면? 뒷면이면 여긴가? 여기에서 바뀌라는 건가? 이미 바뀐 건가 그 흰색으로? 원래 초록색이었니? 원래 초록색이었나봐. 해볼게요. 뿌리 부분에서 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슥 올려줄게요. 적당히 따뜻한 온도라서 뜨겁지 않습니다. 열은 식히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알죠? 식을 때까지 약간 이 모양을 좀 슥 누르면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 직접 라이터로 불고대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애초에 온도가 어느 특정 온도 이상 안 올라가는 이런 전자제품들을 쓰면은 그래도 속눈썹 탈 위험도 훨씬 적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을 발라볼 건데 우리 눈에 사용했던 이 하바나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약간 좀 크림과 파우더의 중간 제형인 이런 라이트한 핑크빛 블러셔가 있는데 이걸로 먼저 입술 라인을 좀 스머징을 해줄게요. 약간 이런 누디한 베이스 립 컬러로 깔아주는 느낌? 아주 입술 각질 장난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면 약간 정리를 해주고 누디하게 엄청 입술색이 죽고 오버라인이 된 상태에서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 4번 로지뷰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요즘 유리알 촉촉 립에 꽂혀가지고 이런 이렇게 촉촉한 물먹 립 이런 거를 좀 자주 바르는데 이 투쿨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도 좋아하는 촉촉 물먹 립 중 하나인데 끈적임이 없는데 굉장히 쫀쫀하게 밀착이 돼가지고 투명하고 굉장히 맑게 빛나는 광택감이 있는 촉촉 물먹 틴트예요. 제가 지금 입술 각질이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립밤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되게 입술을 보호해주는 보습 포뮬러가 있어가지고 되게 촉촉하게 바를 수 있고 광택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촉촉 물먹 립이에요. 약간 이런 말린 장미 로즈 톤다운된 약간 MLBB 코랄 느낌인데 유리알 광택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입술 각질 굉장히 많이 드러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포뮬러가 너무 촉촉해가지고 각질을 되게 잘 잠재워주죠. 착색은 이 정도 있어요. 기승전 핑크 착색이 아니라 좀 진짜 이 색상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착색이 되는 거 보이세요? 이제 너무 머리 말리고 왔는데 머리 약간 조금 웨트할 때 완벽하게 마르지 않고 살짝 젖었을 때 이 언오브 실크 오일 에센스 이거 바르거든요. 약간 오일색. 오일색이래. 찐 오일색. 언오브는 제가 찐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살짝 고민인 게 머리를 풀어서 살짝 그냥 이렇게 C컬로 말지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입을 옷에 이런 집게핀 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집게핀으로 그냥 가자. 귀찮다 고데기 하기. 제가 최근에 셀프로 상당히 하찮은 거드미 같은 앞머리들을 혼자 잘랐거든요. 앞머리만 좀 말아주면 되는데 하찮은 앞머리들 남겨놓고 뒤로 보낸 다음에 얘네만 좀 모아서 롤을 해줄게요. 얇은 롤 두 개 쓸 거거든요. 이쪽이 좀 더 숱이 많으니까 조금 더 굵은 롤 돌돌돌 말고 여기 나머지 머리 더 얇은 롤로 말아주고 롤 슥슥슥 풀어볼게요. 개메리 윗미 완성! 이면 아주 큰일 났지. 미친년인 줄 알아 사람들. 첫 여는 머리를 왜 저러고 다닐까. 좀
자연스럽게 해주고 오늘 옷 뭐 입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OOTD, yes. 탑은 이 끝라인이 살짝 플레어로 빠지는 느낌의 나시 탑인데 네이비 컬러 바탕에 장미 패턴 있는 그런 나시 탑이고 어마무시한 팔뚝살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나시 민소매 째로 잘 못 입고 다닙니다. 팔뚝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니트 볼레로를 걸쳐줬고요. 가방은 스탠드오일에서 예전에 보내주신 가방인데 요즘 왜 이렇게 크로스백이나 몸에 감싸지는 가방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불편한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똑 하고 들고 다니는 그런 백들이 요즘 너무 손길이 가더라고요. 예쁜 올리브 컬러거든요. 포인트로 이렇게 딱 들어줬고 바지는 그냥 청 반바지 입었습니다. 오늘 향수는 제가 좋아하는 제조 프란시스커정의 아라로즈를 또 장미색 탑도 입고 했으니까 이제 장미를 풀어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